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르쉐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 포르쉐가 상장이 안 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성분들이 오랜만에 돈을 모아서 명품백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드릴 수도 있나요?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오랜만에 가니까 그래서 네. 이제 에루샤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저번에 얘기 드린 대로 루비똥이 약간 지위가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나 에루샤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하면 에루샤라고 하죠. 에루샤요. 네. 물론 LVMH 회장님께서 약간 디올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약간 루비똥을 홀대하고 있다 하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수동의 디올 팝업스토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성분들 거기 가시면 현장 대기는 1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아마 안 풀렸을 거예요. 근데 네. 없어졌나 지금? 지금 그 디올 그러니까 왜 루비똥이 어느덧 갑자기 3초백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3초마다 길거리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명품은 뭔가 이 나만 가지고 있고 좀 희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3초마다 보여버리니까 이게 좀 그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비똥이 온라인을 먼저 진출을 했었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명품 업체로서 콧대를 죽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결국에는 샤넬 맨 마지막에는 에르메스까지 결국 온라인으로 따라왔고 MZ세대들을 공략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에루샤, 신명품이라고 해서 뭐 고야드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2년 만에 아마 내려가시거나 올라오시기 때문에 아마 큰 선물을 하나 해외여행도 어차피 제대로 못 가니까요. 일본 여행 간다고 하지만 그거 패키지로 가가지고 가이드 완전 그 자유 시간도 없고 가이드 통제하에서 움직여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라 아마 거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부모님이나 2년 만에 선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또 관심이 좀 다르죠. 근데 남성분들은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물론 백도 지금 오픈런 해가지고 기다려서 사야 되지만. 네. 하루 기다리면 하루 그 날에는 어쨌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만약 있을 경우에 대기 번호가 뭐 300몇 번이지만 어쨌든 밤새 기다려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자동차는 그날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여기는 또 포람페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포람페가 있어요. 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거든요. 이게 명차가 물론 뭐 벤츠, BMW도 있지만 그 이상급에서 어떤 포람페를 다들 약간 꿈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포람페였군요. 네, 에루샤랑 네. 포람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여성분들은 에루샤, 남성분들은 포람페인데 네. 여기서 지금 포르쉐의 변화가 물론 아까 에루샤에서 루비똥 같은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루비똥은 지금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너무 선호하다 보니 지위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격화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포르쉐는 뭐가 막 그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포르쉐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둘 다 콧대가 높아요. 일단 명품 업체들은 콧대가 높기 때문에 변화를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변화를 거부하다가도 이게 너무 대세가 되면은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전부 다 그 브랜드 업체부터 우리 일반 소비자들 다 무시했거든요. 저게 무슨 차인데 그 어디서 들어봐 듣보잡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대세가 되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오다 보니까 뭔가 명차도 그래 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명차로서 명차는 사실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전기차 이전에 SUV 전성시대가 왔을 때 SUV를 다 안 한다고 했죠. 그때 여기서 지금 포람페에서 포르쉐가 카이엔을 내놓으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참 희한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좀 특이하게 나오면 다 무시를. 그러니까 물론 그 포르쉐를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일단 포르쉐의 어떤 그 예전에 그 모습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카이엔이 딱 나왔을 때 야, 저 왕눈 개구리야 뭐야? 저 왕눈 개구리야 뭐야? 지금 뭐 디자인 어떻게 한 거야, 저거? 호평이 나왔었군요. 네, 그렇죠. 뭐 개구리 왕눈이야?
근데 이제 그 SUV가 완전 대박이 다른 메이커들에서는 다 SUV가 왜냐면은 주말에 레저나 이런 걸로 해서 가족용 해가지고 뭐 일반 내연기관차 차량에서 SUV가 굉장히 득세를 했어요. 우리나라 뭐 기아만 봐도 지금 뭐 카니발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오랫동안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뭐 현대차가 펠리세이드 나오고 다 그런 것들이 SUV가 지금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엔이 나오고 그것을 본따 만든 마카가 또 나오고 그게 이제 포르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커가 돼버렸잖아요. 브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람보르기니 페라리에서 아 전혀 우린 천상계니까 너네 신경 안 써.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SUV를 내놓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포르쉐가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하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포르쉐에서 완전 전기차의 정점을 찍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람보르기니 페라리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에루샤에서 루비통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랑은 약간 다른데 이 지금 포르쉐가 이걸 약간 여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선도를 하고 있네요. 루비통은 약간 약간 자기네가 엇갈려서 가는 느낌 때문에. 네. 물론 그 분의 우중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디올백이 요즘에 더 뜨기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금 포르쉐 람보르기니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이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루스라는 게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기존의 네. 그 람보르기니 차보다는 몇 천만 원 싸요. 우루스가. 그리고 그게 이 카이엔에서 결국 본따서 비슷하잖아요. 약간 개구리 왕눈이를 약간 날렵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 그룹이 이어서 폭스바겐이 지금 또 뭐를 하고 있나요? 테슬라를 꺾겠다고 지금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지금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를 상장하는 이 이유도 당연히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총알을 얻으려고 지금 상장하는 거죠. 네. 페라리는 지금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이 지금 포르쉐는 이 미국에는 상장 안 합니다. 이 페라리가 이탈리아의 어떤 정말 콧대 높은 그쵸? 스타벅스도 공략하기 힘든 이탈리아 전 원래 커피의 그 명가잖아요. 쓴 커피 마시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그 브랜드가 미국에 상장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엄청 잘 됐어요. 둘 다. 미국 시장도 흥행해서 좋고 그 미국 시장에 상장한 페라리도 지금 자금을 엄청 수혈 받았죠. 주가가 계속 한없이 계속 꾸준히 올랐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을 할 건데 네. 그 왜냐면 폭스바겐이 독일 그룹이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만약에 최상단 폭스바겐이 포르쉐 브랜드를 떼낸 상태에서 지금 상장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죠.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그냥 폭스바겐은 그죠. 포르쉐라는 이름으로 상장하는 거죠. 폭스바겐이 상장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포르쉐를 떼는 건데 82조에서 116조 정도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116조 원을 받는다. 이러면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예정이고 1999년 이후에 유럽을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르쉐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SUV가 주도를 하고 있고 아까 카이엔 그게 개구리 왕눈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게 4만 1947대 이 올해 상반기에 14만 5860대를 팔았습니다. 포르쉐가 전체 그룹에서. 근데 거의 5만 대 가까운 게 카이엔입니다. 네. 그래서 SUV가 단연 1위고요. 그다음에 카이엔에서 파생된 모양이 비슷해요. 미니 카이엔 같은 거죠. 마칸이 3만 8039대예요. 이걸 두 개 합치면은 거의 8만 대입니다. 그 14만 5860대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가 다 SUV 네, 모델인 SUV네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SUV 모델로 굉장히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 폭스바겐 그룹은 포르쉐를 상장을 시키는데 목적은 전기차 투자를 위한 총알 장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그 포르쉐도 당연히 폭스바겐 그룹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고요. 이 시점에 내놨다는 게 굉장히 이 시점에 IPO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페라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랑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페라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는 전기차 시대를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그 시절이었고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개화하고 있는 와중에 슈퍼카가 상장한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폴암페에서 포르쉐는 SUV와 전기차 시대를 명차에서 처음으로 선도해서 이끈 이런 그 요 주 아까 리더격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분, SUV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를 우리나라 기업에 접목을 시키면은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낙수 효과를 맞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실 SL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현대차, 예. 기아가 또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해서 급히 정의선 회장이 출국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 그 뭔가 나오지 않고 있고 반도체도 지금 밀려가지고 자동차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이런 뭐 지금 커다란 IPO에 관련된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쪽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 뭐 예를 들어 전고체 기술을 개발을 한다 이런 특이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 지금 굉장히 침체된 자동차 부품의 그 이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 기업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럼 자동차 섹터입니다.에게는 지금 페라리 같은 지금 포르쉐 같은 상장이 굉장히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떤 기업들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포르쉐에서 카이엔하고 마칸이 거의 뭐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어떤 방침에 따라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앞으로 테슬라를 꺾기 위해서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네. 포르쉐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기차가 나왔죠. 포르쉐의 타이칸. 이거는 약간 파나메라 있죠. 파나메라랑 거의 유사한 그 외형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본따서 나온 겁니다. 지금 워낙에 카이엔이나 마카가 지금 대세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파나메라라는 그 승용차 라인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처음에 전기차 모델이 나올 때 당연히 승용차 모델로 보통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본따서 외형을 만들고 당연히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바꾼 타이칸이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르쉐 타이칸에 이제 그 전에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던 부품과는 전혀 다르겠죠. 지금 왜 현대차가 뭐 이 GMP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겠어요? 아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차체도 다르고 이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어떤 부분에 연관이 되었냐면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원통형이나 각형에 비해 적용 난이도가 높은 파우치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 파우치형 원통은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 그 알루미늄 뭐 캔 도시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락 안에 그 원래 다른 뭐 포크나 이런 거 따로 챙기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다 그냥 넣는 애들 있잖아요. 다 먹고. 도시락이요? 네. 다 먹고 그냥 거기 넣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막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금속을 뚫고. 근데 우리 그 물체주머니 생각해보세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 그 물체주머니에 막 가위 같은 거 넣으면은 가위가 막 물체주머니 뚫고 삐져나와가지고 막 찔리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 가방에다 막 꽉꽉 채워넣느라고. 네. 그게 파우치형이에요. 그게 파우치형. 네. 물체주머니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우치형인데 파우치형의 그럼 장점은 뭔가요? 그 물체주머니에 보시면 막 공도 넣고 막 준비물 한 탁 챙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약간 뭐 조금 막 퉁퉁퉁퉁 삐져나와도 그 변형이 쉬운 거죠. 근데 뭐 막 가위가 이만한 굉장히 큰 가위를 챙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각 도시락에 넣는다고 해봐요. 그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아무리 넣어도 안 넣어지죠, 그게. 네. 그게 바로 파우치형 배터리의 장점이에요. 단점은 아까 삐져나오는 거, 가위가 삐져나와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원통형이나 각형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파우치형의 장점이나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시키는 것이 각형이나 원통형보다는 파우치형이 어려워요.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왜 나왔죠? 지금 뭐 우리 4대 그 저기 요소를 보면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거기를 떠다닐 수 있는 전해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양극재에서
리튬 그 이온을 방출해가지고 마이너스 극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극재에서 주로 지금 화두가 하이니켈이잖아요. N의 함량을 높이는. 네. 그거를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투수. 투수가 150kg, 160kg짜리 강속구를 던지는 게 점점 니켈 함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강속구를 던졌는데 마이너스 극에 앉아있는 포수가 제대로 못 받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이너스 극에 앉아있는 포수들은 흑연으로 만든 미트를 썼어요. 근데 네. 지금 그 흑연으로 된 미트를 실리콘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 강속구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이니켈을 쓰는 이유는 뭐죠? 출력을 높이기 위해. 근데 그 출력을 높이려면 마이너스 극에서 제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아주면은 배터리가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음극재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꾼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아까 전에 거기에서 지금 약점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 파우치형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성공시킨 거죠. 네. 일단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성능 구형이 다 가능하고요. 가능한 이유는 흑연계 음극재 대비해서 그램당 용량이 4배 이상 높습니다. 아, 4배요? 예, 그래서 배터리의 급속 충전 설계에 용이하고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상향할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기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실리콘 음극재 성공한 것은 중국의 BTR, 일본의 신해츠, 한국의 대주전자재로 딱 3개. 네. 그래서 이 3개인 거에다가 아까 전에 파우치형에서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적용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파우치형, 거기에 대주전자재로의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포르쉐의 타이칸에 적용이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타이칸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포르쉐에서 앞으로 계속 내놓을 텐데 타이칸 후속 모델에도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포르쉐 상장에 어떤 그 후광효과를 입을 수 있는 이 후보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거, 뭐 다 중요하겠지만 바퀴겠죠. 네. 바퀴. 왜 바퀴가 중요하냐.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랑 달라요. 근데 여기서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타이어의 맏형,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 타이칸에다가 아까 말한 또 타이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순수 전기차 타이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벤투스 S1 에보 3 EV 공급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뭐가 달라야 되냐면 전기차 타이어는 낮은 회전 저항, 저소음, 고하중 지지, 빠른 응답성과 높은 토크 대응 이런 걸 갖춰야 돼요. 먼저 소음을 보면은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슨 소음이 들리느냐? 바퀴랑 아스팔트가 마찰되는 그 소음이 시끄러워요. 그 노면 소음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의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는 저소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가 엄청나게 무겁죠. 예를 들어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수백 킬로그램이 무겁습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네. 그럼 그 타이어가 하중이 부과가 돼서 하중 분담률을 견딜 견고한 내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토크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은 자동차를 밟을 때 우리가 엑셀을 한 번에 밟지 말고 나눠 밟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네. 나눠 밟는 얘기가 계단식으로 최대 토크에 달성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되냐면 엑셀을 밟으시면은 그냥 바로 최대 토크에 도달해서 급격한 가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격한 가속이 일어날 때 그럼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죠. 일반 타이어 경우에 그러면 전기자동차 엑셀을 밟았을 때 최대 토크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리니까 네.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확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모도 심해지죠. 그걸 견딜 수 있는 타이어의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명차의 전기차에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구성이 요구되겠네요. 네. 완전히 달라요. 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그래서 거기에 타이칸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타이어의 성능을 인정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타이어가 만약에 날아간다. 그러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네. 이 부분도 포르쉐 IPO 상장에 후광효과를 입는
후보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르쉐 상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대주전자재료와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